저도 영상 좀 찍을게요. 아, 네. 아래 방은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고 여기는 이거 뭐야 이거? 밑에랑 위에를 따지면 여기가 낫네요. 채광은 아래층이 낫고요. 아래층이 양창이니까 환기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낫다는 게 크기는 사실 거의 비슷할 건데 조금 더 깔끔한 기분이네. 이 옷장 같은 네, 것도. 네, 맞아요. 옷장이 커요, 확실히. 그래서 거의 일단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원래 여기가 500에 45예요 관리비 따로 하고 500에 45 네네. 그러면 300에는 300을 해줘요 여기는 300에 얼마야? 300에 47에 관리비 따로인데 지금 방에 두 개니까 한 5만원 싸게 하나 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00에 42만원에 관리비 따로 까지 여기든 이 아래층에는 두 개 다 그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3m에 3m에 거의 2m 90 3m에 2m 90이고 끝까지는 4m 37 정도 불을 한번 꺼볼까? 주방이 지금 자꾸 뭐 좋게 좀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설정된 주방이 있죠? 아, 이거는 청소를 여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아. 이거 해설을 할게요. 네네. 주방에 물때 같은 게 아직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망고, 저 이걸 버리고 교체를 할 것 같아, 망이. 그니까. 지금 뭐 하수구 망이야. 말 그대로 교체해도 뭐 몇천 원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주소 좀 알 수 있어. 근데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불을 꺼도 환하네 그래도 남향도 아니고 앞에 건물이 막혀 있는데 환합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은 오히려 천을 안 좋아할 거예요 여기 이 주인은 특이하게 보증금 한 뭐 2,300 만에 500 정도 희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뭐 2,000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500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아무리 잘 찍으려 해도 작게 나오네.